네, 머신러닝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요. 머신러닝은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할수 있도록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그 사람이 직접 어떤 규칙을 입력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게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규칙을 찾을 수 있게끔 데이터를 컴퓨터한테 입력을 하면 컴퓨터가 그 데이터로부터 어떤 규칙이나 예측값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것을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컴퓨터가 모든 걸다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인공지능을 할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해줘야 돼요. 옆에 그림이 있어요. 그림이 있는데 인공지능과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포함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컴퓨터가 알아서 자기가 어떤 결과를 내놓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를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해요. 인공지능의 역사는 되게 오래됐어요. 1950년대부터 인공지능은 연구가 되기 시작했었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뭐 일종의 뭐 계산기,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그런 계산기 있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는 그런 계산기. 그것도 인공지능에 생각을 했었죠. 컴퓨터가 자동으로 숫자들을 계산을 해주니까. 숫자만 입력하면 결과들을 주니까. 뭐,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 그런 단순한 계산만이 아니라 뭐 사람을 대신해서 어떤 다른 일들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겠느냐. 뭐, 그러면서 다양한 방법론들이 나왔어요. 다양한 방법론들이 나왔고, 그러다가 그런 여러 가지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방법론이 생긴 거예요. 머신러닝과 그 약간 상대적인 개념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일일이 규칙을 찾아서 규칙을 직접 코딩을 하는 그런 방식의 인공지능이 있었었고요. 그런 거를 하다 보니 어떤 경우는 잘 맞는데 또 어떤 잘 맞지 않는 경우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잘 맞지 않는 경우를 분석을 해서 또그잘 맞지 않는 경우들이 잘 맞을 수 있도록 또 프로그램을 고쳐주고. 그래서 또잘 맞추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틀리는 부분이 생기면 그 틀리는 부분을 또 분석해서 프로그램을 또 수정하고. 그런 과정을 인공지능에서 해 오다가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계속 유지보수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고. 그러면, 그래서 생각을 바꾼 게 데이터를 넘기자. 컴퓨터가 데이터를 가지고서 뭔가를 할수 있게끔 해보자. 그래서 학습 방법을 컴퓨터한테 코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머신러닝이 나온 거고요. 그래서 머신러닝이 잘 예측하지 못하는 거는 프로그램 자체 코드를 변경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해서 컴퓨터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의 유지보수가 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인공지능 하면 인공지능이 거의 머신러닝과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예전처럼 사람이 모든 규칙을 다 찾아서 코딩하는 게 아니라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코딩을 하고 그러면 그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거의 변경이 없는 거고요. 데이터들이 변경이 됨으로써 더 많은 데이터들을 컴퓨터한테 제공을 함으로써 그더 좋은 예측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기법이 머신러닝이고 그럼 딥러닝은 뭐냐? 딥러닝은 또 머신러닝에도 또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는 거예요. 머신러닝에서도 뭐 통계적인 기법을 사용해서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그런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있는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쭉 개발이 되어 왔었어요. 그게 앞으로 저희가 하게 될 겁니다. 뭐 KNN이라고 하는 알고리즘도 있고 뭐 선형 회귀라고 하는 알고리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SVM 뭐 이런 알고리즘도 있고 등등등 굉장히 많은 알고리즘들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이런 각각의 알고리즘들에게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그 다음에 결과 예측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끔 해왔었어요. 네,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만들어진 거죠. 이런 방법론들 중에 하나가 딥러닝이라고 하는 방법론입니다. 그러니까 머신러닝의 한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딥러닝은 신경망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요.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서 그 인공신경망을 통해서 그 데이터를 훈련시키는 그런 그 훈련시키는 그런 학습 방법이 머신러닝 방법이 딥러닝입니다. 딥러닝은 어떻게 해서 유명해지게 됐냐면 알파고 들어보셨죠? 네. 이세돌 9단하고 해서 이세돌 9단이 딱한번 이겼죠. 네. 그 다음에 알파고 이후에 알파 제로가 나왔죠. 네. 그게 누구죠? 중국. 아무튼 네. 그 알파고가 딥러닝 신경망을 이용해서 만들어졌어요. 그 전에도 뭐 신경망을 이용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는데 알파고라고 하는 그 인공지능의 신경망 거기다가 플러스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또 한 가지 분야가 있어요. 네. 머신러닝의 또 분야 중에서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는데 신경망과 강화학습을 합쳐가지고 알파고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고 그게 전 세계적으로 사람을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그런 게 하니까 되게 이슈가 됐죠. 근데 벌써 그게 거의 10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아요. 10년까지는 안 됐나? 네.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이렇게 보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그 분야의 어떤 한 종류가 머신러닝이고 머신러닝의 여러 가지 분야들 중에서 한 분야가 신경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재 제목이 머신러닝 플러스 딥러닝이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교재 3분의 2 정도가 머신러닝 설명하고 있고, 3분의 1 정도가 딥러닝을 설명하고 있을 거예요. 저희는 아마 시간 관계상 머신러닝까지만 할것 같은데, 만약에 시간이 허락한다면, 기본적인 그 신경망 만드는 것 정도까지는 한번 시간이 허락한다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신러닝의 성공 사례예요. 기계학습, 우리말로는 기계학습이라고도 하고요. 말 그대로 그냥 옮긴 거죠. 기계가 학습한다. 근데 뭐, 되게 거창해 보이지만 직접 해보면, 우리 코드 만들어보면, 네, 그렇게 거창하진 않아요. 자, 머신러닝의 성공 사례, 가장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뭐냐면, 이미지 분석 분야예요. 이미지가 뭐, 예를 들어서, 개 사진하고 고양이 사진, 강아지 사진하고 고양이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분류하는, 네, 뭐, 그런 거. 그런 건 너무 쉽고, 네. 그래서 이미지들을 자동으로 분류해주고. 네. 여러분들은 이미 이런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계세요.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보실걸요? 여러분 핸드폰 다 사용하시잖아요. 안드로이드 폰 아니면은 애플 둘 중에 하나고, 그죠? 그 다음에 사진 많이 찍으시죠? 많이 안 찍으시나? 사진 저장 어플 뭐 쓰세요? 그냥 기본 어플 사용하세요? 저도 아이폰이 그냥 기본 어플로 포토를 제공을 해서 그거 사용하는데, 보면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아이클라우드에 업로드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쪽에서는 구글 포토가 있는데, 물론 삼성에서도 삼성 그 기본 포토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구글에서 하는 구글 포토도 있는데, 사진 찍으면 카메라 어플에서 찍은 게 구글 포토로 저장이 된단 말이에요. 가끔씩 그런 거 보여주지 않아요? 저기 뭐 이렇게 자동으로 분류해가지고, 네. 뭐 가족 사진들만 또 보여, 친구 사진들 보여주고, 내 사진들만 찾아서 보여주고, 뭐 추억입니다. 그러면서, 네, 그런 거 보여주고, 네. 그게 뭐냐면 얘네가 그 이미지들을 분석해서 사용자한테 이걸 보여주는 건데 내가 이렇게 분류했다. 너 봐봐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네. 이미 그런 시대인 거죠. 그런 시대인 겁니다. 제가 한번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저희 애가 뭐 지금은 초등학생인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한 10년 동안 이렇게 찍은 사진들이 있잖아요.
아기 때 얼굴하고 그다음에 지금 초등학교 때그 얼굴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컴퓨터에서 갑자기 어느 날 구글 포토에서 물어봤어요. 되게 옛날 그 갓난아기 때 사진을 딱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사진이 그뭐 저희 아기 이름 이렇게 얘기하면서 누구 사진 맞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Yes, No 이렇게 하도록. 깜짝 놀랐죠. 그게 그 머신러닝 학습 방법 중에 하나인 그 준지도 학습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도 학습이 뒤에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분류가 맞느냐 저런 분류가 맞느냐 이거를 사람한테 의견을 물어보고요.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자기가 그 학습되지 않은 그런 데이터들을 학습하는 스스로 학습하는 그런 알고리즘 중에 하나예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죠. 아, 정말 잘하는구나. 그런 거. 뇌종양 진단 뭐 이런 것도요. 사실은 이미지 분석 중에 하나예요. MRI 사진이나 뭐 CT 이런 사진들 있잖아요. 그런 사진들 보고서 의사 선생님들이 판단을 하잖아요. 그 사진에 뭐 여기가 뭐 어떻게 돼 있으니까 이게 뇌종양일 거다 아닐 거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요즘은 정말 그 의사 선생님들이 분석하는 것보다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넣어가지고 분석하는 게, 더 높은 정확도를 보여준다라고도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들이 들으시면, 별로 기분 안 좋으시겠지만. 근데, 물론 그런 전문가들의 그런 그 경험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 정도로 그 컴퓨터 알고리즘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거고요. 뭐 신문기사 자동 분류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이고요. 뭐 등등등. 또 요즘 많이 하는 게 이거죠. 챗봇 개인 비서 이런 거. 그다음에 음성 인식하고 챗봇 같이 또 이렇게 하기도 하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즘 살짝 짜증이 나요. 고객센터 전화를 하면 네. 예전에는 뭐그 뭐죠? 상담원을 연결할 때까지 기다리시게 되면 기다리면 됐는데, 무조건 인공지능한테 먼저 가가지고요. 내 말을 잘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예, 아니오로 대답을 하라고. 한번 제가 예라고 대답 안 하고, 응이라고 대답을 해봤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네, 뭐, 아무튼, 예. 요즘 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챗봇, 음성인식,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고객센터의 기능, 많은 기능들이 사람이 하던 일들이 컴퓨터로 넘어가고 있죠. 벌써 이런 시대에 저희는 살고 있어요. 자, 그럼 왜 머신러닝이냐? 아까 잠깐 얘기를 했었어요.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스팸 메일, 여러분들 뭐 네이버나 아니면은 뭐 지메일이나 전부 다 스팸을 자동으로 걸러줘요. 걸러주죠. 그거 인공지능이에요. 그죠? 사람이 일일이 네이버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혹은 지메일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일일이 다 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게 스팸 메일이다 아니다를 분류를 해서 내가 메일을 읽어보기도 전에 스팸 메일인 것 같은 것들은 스팸 메일함 또는 뭐 휴지통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들어가 버리죠. 그럼 예전에는 그런 프로그램을 스팸 메일 필터라고 하고요. 네. 그것도 일종의 인공지능인 거죠. 인공지능인데, 그럼 예전에는 스팸 메일을 어떻게 우리가 분류를 했었느냐? 사람들이 스팸 메일,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아 이거는 스팸 메일이야라고 알려진 이메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사용자가 나 스팸 메일 체크하고 딱 넣어버린 네. 그런 것들을 샘플로 가지고 와서 개발자들이 직접 분석을 하는 거예요. 스팸 메일에는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단어들이 결합된 것들이 스팸 메일에 많이 나타나는지, 그런 패턴들을 일일이 찾아서, 이런 패턴이 나타나면 스팸이다. 그러니까 조건문인 거죠, 일종의. A라고 하는 패턴이 등장하면 스팸 메일. 등장하지 않으면, 뭐, 스팸 메일이 아닌 정상적인 메일.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을 작성을 했었어요. 알고리즘을 작성해서 계속해서 테스트를 하는 거죠. 정말 어느 정도 정확도가 나오느냐, 스팸 메일로 분류한 게뭐 80%의 정확도가 나오느냐, 90%의 정확도가 나오느냐, 계속해서 테스트를 하면서 그 충분히 뭐 예를 들어서 한90% 정도만 맞춰도 우리는
서비스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예측이 나오면 그런 그 정확도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패턴들을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이제 서비스를 시작을 하죠.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자, 스팸 메일을 보내는 사람들은 또 가만히 있을까요? 네, 그렇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내가 보내는 스팸들이 전부 다 걸러져 버리고 있네라고 이걸 느끼는 순간 스팸을 보내는 사람들도 이제, 아, 그럼 나는 여기서 이 단어를 빼버려야지. 네, 뭐, 광고라고 하는 단어를 빼버려야지. 등등. 뭐, 이렇게 하면서 스팸을 보내는 사람도 업데이트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그 패턴 알고리즘에 그게 이제는 또그 등장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또 어떻게 하겠어요? 프로그램을 또 개선을 해야 됩니다. 프로그램. 네. 그런 패턴을, 없었던 새로운 패턴을 다시 추가해서 알고리즘을 다시 만들고. 그러다 보니 개발자가 해야 될 일이 계속해서 끝나지가 않는 거죠. 이게 과거의 인공지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알고리즘들을 사람이 직접 뭐 여러 가지 기법들을 통해서 패턴 찾고 알고리즘 만들어주고 테스트하고 이거를 새로운 패턴이 나타나면 또 하고 새로운 패턴이 나타나면 또 하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유지보수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전통적인 프로그램의 한계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팸 메일을 판단하는 기준을 사람이 직접 찾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코딩을 해주고 컴퓨터한테는 데이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가 그 스팸 메일과 스팸 메일이 아닌 두 가지 종류의 이메일들을 데이터로 넘겨주면 그걸 가지고 데이터에서 스스로 학습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머신러닝. 그러다 보면 이제 스팸 발송자가 새로운 규칙을 막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프로그램이 바뀌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가 바뀐다? 새로운 데이터만 거기다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습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잘 만들어져 있으면, 물론 그게 잘못되어 있으면 그 알고리즘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학습하는 알고리즘이 잘 만들어져 있으면 그 새로운 패턴이 생겼더라도 그런 패턴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게 되면 그 알고리즘은 제대로 동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지보수하기가 쉬워지는 프로그램이. 그래서 이게 그 머신러닝의 장점이고 그런 장점 때문에 머신러닝이 점점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이다 그러면 전부 다 머신러닝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뭐냐면, 자, 이렇게 해서 그 머신러닝에 성공적으로 스팸 메일 필터가 잘 만들어졌어요. 잘 만들어졌고, 이제 컴퓨터가 그 머신러닝을 학습을 통해서, 자기가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스팸 메일이다라고 분류한 그 이메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이 이제, 궁금한 사람들이 있겠죠. 자, 컴퓨터는 이거를 왜 스팸이라고 분류를 했을까 하고서 그 이메일을 몇 개를 뜯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메일을 이렇게 보다 보면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규칙을, 아, 컴퓨터가 찾아냈구나. 이런 그 어떤 예상치 못한 어떤 상관관계, 연관관계, 새로운 추세, 이런 인사이트를 줄 수가 있거든요. 사람은 그동안 고정관념을 써가지고 이런 패턴이 스팸이다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머신러닝한테 훈련시킨 다음에 나온 결과를 보는 거예요. 이거는 스팸이다라고 한그 결과를 이제 사람이 분석하다 보니까 이제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어떤 연관관계를 알게 되더라. 그게 데이터 마인입니다. 데이터를 이렇게 파다 보는. 마인이라고 하는 게 어떤 광산에서 채굴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이렇게 파다 보니까 거기에서 새로운 추세가 발견되더라. 그래서 머신러닝의 성공적인 그런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데이터 마이닝이죠. 데이터 마이닝인 겁니다. 그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뭐 진짠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큰 그런 마트에서 그
영수증 여러분들 요즘은 또 코로나 시대라 저기 마트를 잘안 가고 거의 배달을 많이 하고 저도 마트를 가보니까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큰 대형 마트 많이 가서 한꺼번에 장 보고 이런 거를 많이 했었는데 그 마트를 보면 매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건 상품들을 진열하는 그게 아무렇게나 진열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동선을 고려를 해서 상품들을 진열을 해요. 항상 계산대 가까이에는 뭐가 있어요? 껌, 사탕. 그죠? 예. 그러니까 생각 없이 그냥 구매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딱 해서 계산하려고 기다리다가 잠시만. 내 차에 껌이 없었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구매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계산대 가까이 갖다 놓고 그다음에 연관된 상품들을 옆으로 갖다 놔요. 보통은 뭐 주류 코너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그 가공식품 코너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가공되지 않은 그런 식료품 코너가 따로 있지만 정육 코너, 생선 코너 이런 그런 코너 옆에 조그만하게 원래는 주류 코너에 있어야 될 그런 그술몇 종류가 생선 코너나 아니면 정육 코너에 같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예, 고기 사러 왔다가, 이거 고기 구워 먹으면서 소주 한잔 할까? 같이 사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매대에 없으면 고기만 사러 와서 고기만 사고 간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동안 사람들의 그런 행동 패턴들, 심리 패턴 같은 것들을 나름대로 고객 센터에서 그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서 그렇게 매대를 배치를 하는 건데, 그런 영수증을 분석을 머신러닝에 돌린 거예요. 마트에서 영수증을 돌렸더니 정말 상관감각이 없을 것 같았던 고기하고 술은 어느 정도 상관감이 있을 것 같아 보이죠. 아기 기저귀하고 맥주가 같은 영수증에 찍혀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많더라라고 하는 거를 그 머신러닝 그 결과로 나온 거예요. 영수증들을 분석 데이터들을 다 넣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기저귀 파는 코너 옆에 조그만하게 맥주 뭐 이렇게 팩뭐 6개짜리 팩뭐 이런 식으로 갖다 놓으면 맥주 사러 온 사람들이 아 저기 기저귀 사러 온 사람들이 맥주도 사고 가겠죠. 근데 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인가 모르는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결과인 거죠.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아기 키우는 신생아를 키우는 그런 집에서 기저귀를 사러 왔으면서 왜 맥주를 사가지고 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영수증은 그걸 말해주고 있었고, 그러면 동선을 짤 때, 맥주와 그 기저귀가 비슷한 코너, 동선에서 사고 갈수 있게끔 해주면 더 많이 팔리겠지.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해본 거예요. 어떤 사람, 이제 그런 그 머신러닝 결과가 나오니까, 그 고객 담당자가 어떤 사람들이 사고 가나 하고서 매장에서 이렇게 지켜본 거예요. 지켜봤더니 주말에 퇴근하던 남편들이 와서 아기 기저귀를 사고 가면서 아, 오늘 주말이니까 나는 집에 가서 맥주 마실 거야 하면서 맥주를 사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평소에 뭐그 엄마들이 와서 사는 그런 경우에는 맥주들이 뭐안 팔리는데 주말 저녁, 뭐, 보통 이런 때 퇴근하면서, 집에 있는 엄마 대신 장 보러 온 아빠들이 기저귀도 사면서 자기가 먹을 맥주도 사더라, 이거죠. 예. 그런 예상치도 못했던 그런 것들이, 보여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게 영수증 분석을 안 했으면 몰랐던 거죠. 기저귀랑 맥주가 상관관계 있었을 거라고 하는 거는. 예. 그런 인사이트 같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 머신러닝을 하다 보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고요. 머신러닝의 종류들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 분류 기법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알고리즘이 뭐 지도 학습에 속할 수도 있고 온라인 학습에 속할 수도 있고 지도 학습이면서 배치 학습에 속할 수도 있고 비지도 학습이면서 배치 학습에 속할 수도 있고 등등등.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머신러닝을 분류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고,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가장 많이 분류하는 방법은
데이터를 훈련할 때, 데이터를 가지고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훈련할 때, 즉 학습을 시킬 때, 사람이 학습을 시키는, 사람의 감독하에 학습을 하는 거냐, 그렇지 않은 거냐에 따라서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으로 나눕니다. 아까 잠깐 준지도학습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했었죠. Supervised Learning, 지도학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Unsupervised Learning, 비지도학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준지도학습이라고 하는 게 있고,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 그 머신러닝 하위 분야 중에서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그 분류를 나누고요. 자, 이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그런 패턴하고 똑같아요. 컴퓨터가 데이터를 학습하는 이런 학습 방법과 사람이 공부를 하는, 사람이 학습을 하는 그런 패턴하고는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도학습은 뭐냐? 지도학습은 선생님이 문제하고 답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라고 생각을 해보죠. 초등학교에서 그 도형들을 가지고서 뭐 도형들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뭐 이런 모양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있겠죠. 그다음에 이런 모양도 있을 거고 선생님이 초등학교 뭐 1학년 뭐 이런 학생들한테 자 이거는 동그라미라고 얘기해. 그다음에 이것도 동그라미의 한 종류야.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기울어 타원이라고 부르겠지만 자 이런 것들은 동그라미의 어떤 종류들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이거는 삼각형이라고 하는 세모라고 하는 것들의 종류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모든 도형들을 가지고서 학생들한테 일일이 하나씩 다 알려주는 거예요. 동그라미야, 세모야, 네모야, 이렇게 생긴 것도 네모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준 다음에 이제 학생들을 평가를 해야 되겠죠. 내가 그동안 공부한 거를 얼마나 잘 공부를 했는지 이제 알아봐야 될거 아니야. 그런 다음에 이걸 가지고서 학생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거 뭐야?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이거를 공부한 학생은 뭐 동그라미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그런 다음에 자 그러면 같은 모양의 도형들끼리 이렇게 분류를 해봐. 그러면 학생들은 동그라미는 동그라미대로, 세모는 세모대로 분류를 하겠죠. 그게 분류라고 하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자 이게 지도학습이에요. 일단 선생님이 여기 있는 것들은 동그라미라고 분류할 수 있고, 여기 있는 거는 삼각형이라고 분류할 수 있고, 여기 있는 건 사각형이라고 분류할 수 있어라고 다 알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도형들 섞는 거예요. 막 섞어 놓고, 자, 이제 네가 분류해봐 하면 학생들은 그걸 분류를 하는 거죠. 그게 평가인 거예요. 학습과 평가. 그러니까 학습을 시킬 때 선생님이 일일이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지도학습.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컴퓨터한테도요, 아까 스팸 메일을 예로 들었었는데, 그동안 그 쌓여져 있는 데이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팸이라고 쌓여 있는 데이터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스팸이 아니다라고 쌓여 있는 데이터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컴퓨터한테 그런 예제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메일 1번부터 100번까지는 전부 다 스팸 메일이고, 메일 101번부터 200번까지는 전부 스팸 메일이 아니야. 라고 컴퓨터한테 일단 문제와 답만 알려주는 거예요. 왜 이게 스팸이고 왜 이게 스팸이 아니다. 왜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죠? 그냥 이거는 스팸이고 이건 스팸이 아니야. 그것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스팸이냐? 이거는 컴퓨터가 찾아내는 거예요. 과거에는 왜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직접 코딩을 했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 스팸이다 아니다만 가르쳐 주고 왜인지 그거는 컴퓨터가 알아내도록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알려준 다음에 이제 평가를 해봐야 되겠죠. 이제는 그 스팸인지 아닌지 그 알려지지 않은 이메일 하나를 이제 컴퓨터한테 주는 거예요. 자, 이게 스팸인지 아닌지 판단해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물어보면 이제 컴퓨터는 답을 내놓겠죠. 그동안 자기가 학습한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아, 이거는 스팸이에요 하고 예상값을 내놓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상값들이 얼마나 잘 맞느냐를 보고
아, 우리가 이거는 좋은 모델이다 아니다를 평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도학습이에요. 지도학습. 자, 그럼 비지도학습은 뭐냐? 비지도학습은요, 정답을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컴퓨터한테. 학생들한테도 똑같아요. 학생들한테 도형들을 그냥 무작위로 막 섞어놓고요. 예. 그냥 가지고 놀라고 해요. 동그라미다 세모다 이런 말을 안 해요. 이런 말 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놀라고 하다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기 있는 도형들을 자, 이렇게 양쪽에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비슷한 것들끼리 모아서 분류를 한번 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런 규칙도 준게 아니죠. 예. 뭐, 동그라미다, 세모다, 이런 걸 알려준 것도 아니고, 그냥 가지고 놀라고 해놓고 있다가, 그런 다음에 나중에, 그냥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이쪽에 박스 하나가 있고, 왼쪽에 박스 하나 있고, 오른쪽에 박스 하나가 있으니까, 가지고 있던 거 그냥 이렇게 너희들이 넣어봐. 이렇게 할 거랍니다. 그러면 정말 어떤 학생들은 정말 아무렇게나 그냥 막 담아버린 학생들도 있을 거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 어떤 규칙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규칙을 가지고서 뭐 이렇게 박스에 정리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비지도 학습이에요. 컴퓨터한테도 똑같아요. 컴퓨터한테도요, 얘가 동그라미다, 세모다 이런 거 전혀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스팸 메일이냐, 스팸 메일이 아니냐는 레이블이 있는 거죠. 그죠? 예. 여기 있는 이메일은 스팸이라고 레이블이 있고, 여기 있는 이메일은 스팸이 아니다라고 레이블이 있었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레이블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블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레이블을 만들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면 컴퓨터는 레이블을 두 개로 만들어낼 수도 있고, 세 개로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규칙이 없으니까. 그게 비지도학습입니다. 비지도학습. 준지도학습은 뭐냐 하면, 비지도학습과 준지도학습이 쌓인 것,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그 사진 앱을 예로 들면 아마 가장 적당할 거예요. 사진을 찍어서 뭐 구글 포토나 아니면은 아이클라우드 포토나 뭐 이렇게 업로드가 됐을 때, 업로드할 때 우리가 이거는 내 사진, 이거는 뭐 나의 딸 사진, 이거는 뭐내 친구 사진 알려준 적한 번도 없잖아요. 그죠? 비지도 학습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 클라우드에서 동작하는 거는 비지도 학습이에요. 그런데 가끔씩 컴퓨터가 저한테 물어봐요. 이게 당신의 사진이 맞나요? 이게 가족의 사진이 맞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몇 개의 사진에 대해서만. 사진이 수십 장, 수백 장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컴퓨터가 이 쌓여 있는 거를 가지고 자기가 그냥 나름대로 어느 정도 분류를 해놓고, 여기까지는 비지도 학습인데, 거기에는 특정 사진 하나를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본인, 당신 사진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순진해서 예 하고 대답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거 컴퓨터를 학습시키는 거예요. 네. 내 사진이 맞다라고 딱 이렇게 응답을 하는 순간, 이제 컴퓨터는 아, 그러면 이쪽에 내가 분류한 게 맞는 거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당신 딸의 사진이 맞아요? 하고 물어봤는데 내가 아니요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쪽에 분류한 게 뭔가 문제가 있네? 그럼 데이터들을 또 수정을 해요. 자기가. 이렇게 비지도학습과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이 섞여 있는 그런 거를 준지도학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도학습은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전부 다 레이블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비지도학습은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하나도 레이블이 없어야 돼요. 준지도학습은 그몇 개의 특정 데이터에 대해서만 전문가한테 물어봐요. 전문가라고 해서 거창한 게 아니고요. 아까 사진에 대해서는 내가 전문가예요. 내가 찍은 사진이니까. 그렇죠? 컴퓨터는 그래서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의 특정 사진에 대해서 레이블이 달리게 되면, 이제 그러면은 그 레이블이 달리지 않은 다른 사진들을 더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준지도 학습입니다. 준지도 학습. 그 다음에 강화 학습은 이게 지도 학습, 비지도 학습, 준지도 학습과는 약간 다른 학습 방법인데, 이것도
얘는 심리학 쪽에서 아마 나왔을 거예요. 이게 실제로 실험을 한뭐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보상과 벌이에요, 보상과 벌. 여기서 강화라고 하는 거는 진짜로 강화된다. 강화된다라는 그런 뜻인데, 상을 주면, 학생들한테 상을 주면, 그 상을 받았던 그 행동을 더 많이 하려고 하고, 벌을 주는 목적은 뭐예요? 그 행동을 하지 말라고 벌을 주는 거잖아요. 상을 주는 거는 이거를 더 해라라고 하는 거고, 벌을 주는 거는 그걸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학생들의 행동을 강화시키는 거죠. 상을 받을 수 있는 행동 쪽으로 강화시키고, 벌을 받는 행동 쪽은 못하도록 강화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강화학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강화학습. 실제로 학교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거죠. 요즘은 체벌은 하면 안 되겠지만. 네. 그래서 이런 보상과 벌을 통해서 보상을 받는 쪽, 상을 받는 쪽으로 행동들을 유도를 하는데요. 컴퓨터도 똑같아요. 컴퓨터한테도 게임에서 이런 게 알파고 같은 그런 바둑 게임, 혹은 뭐 장기 게임, 체스 게임, 그리고 뭐 스타크래프트 뭐 이런 그런 게임에서 컴퓨터가 바둑을 예로 들까요? 컴퓨터가 여기 수를 이렇게 어떤 수를 떴어요. 근데 나중에 그쭉 게임이 끝나고 나 보니까 자기가 컴퓨터가 했던 수가 되게 안 좋은 수였어요. 그럼 거기다가 마이너스 5점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컴퓨터가 여기 떴는데 나중에 게임 몇번 진행하고 보니까 게임이 되게 그 컴퓨터가 유리한 쪽으로 된 거예요. 그러면 10점 뭐 이런 식으로 주는 거예요. 진짜 이런 식으로 보상과 벌이라고 하는 그런 체계를 코딩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가 그 바둑을 몇번 하다 보면 이쪽이 10점이네? 계속해서 10점이 보상이 있는 쪽으로 그 돌을 놓게 돼. 알파고가 그런 거였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혹은 컴퓨터하고 사람하고 컴퓨터하고 여러 번 대국을 하면서 그 자기가 그 해왔었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5점, 10점, 마이너스 5점, 10점, 마이너스 10점 이런 식으로 보상을 그 데이터가 쌓인 거예요. 그 데이터가 쌓이니까 나중에 실제로 게임할 때 이런 상황에서는 이쪽으로 가는 게 보상이 높았어 하고서 그쪽으로 주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학습 방법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컴퓨터를 학습시키는 이런 방법들이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준지도학습, 그리고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이런 방법들이 사람의 학습 방법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네, 좀 지루하시죠? 아닌가요? 재미있으세요? 잠깐만 쉬었다 할까요, 저희? 네,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